부산에서는 온천교회 또는 온천교회 수련회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벌써 22명의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수련회 참석자가 150명이 넘어 추가 감염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온천교회에선 그제 8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제는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천교회 교인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세 남성입니다. 아산에서 2주간 격리된 우한교민의 아들이라 아버지를 통한 감염이 의심됐지만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9세 남성 이후 온천교회에서 이틀째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상당수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감염이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온천교회의 최초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6일 처음으로 발병자가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거주하고 있는 부산의 모 여중 선생님이 16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고, 이 교사는 150여 명이 참석한 온천교회 수련회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대구를 방문한 사람도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참석 일자나 숫자는 파악된 바가 없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온천교회 교인 1,300여 명 전원에게 자가 격리를 독려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